안녕하세요, 예상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제가 짐을 싸고 있습니다. 모자를 왜 쓰고 있냐고요? 자다가 막 일어났거든요. 자, 여기서 찍으니까 그 생각이 났네요. 옛날에 그 저희 미국 연수기 때, 네, 우영이가 여기서 시작을 했죠.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는 우영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미국을 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는데요. 되게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미국 연수기 때 이후로 이제 미국을 두 번째 가는 건데, 되게 그때는 이제 춤을 배우러 갔다면 이번엔 저희가 저희 공연을 직접 보여드리러 가는 거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 짐 싸다가 단체로 멘붕이 왔어요. 얼마나 싸야 될지 감이 안 잡힙니다. 여성 캠 찍어도 됨? What is? 영어 단어 노트? 단어 책? But 이건 안 가져갈 거예요. 왜? 이미 다 외운 거거든요. 와우. 기초 중에 기초죠. 클래스. 가방에 꽁쳐져 있길래 봤는데. 멋있다, 여성. This is 영어 대본. 대본. 이거는 가져가야 돼요. 네, 이건 꼭 외워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카메라 잘 찍는 손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찍어 놔야겠죠. 오케이. 바닥만 찍는 이유. 짐을 싸다 보니까 난장판이 되었다. 성아 혹시 찍으면 돼요? 오케이. 짐을 싸고 있는 성아요. 형 룸메가 정해졌다고 했는데 누구예요? 바로 여상이죠. 드디어 김웅중. 별로. 드디어 김웅중을 벗어나서 애들과 룸메를 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여상 혹시 저랑 커플 룩인가요? 성아 형, 저랑 오늘 벌써 룸메, 네, 룸메 아니랄까 봐 벌써 이렇게 커플룩을 네 입고 있습니다. 네, 절대 일부러 입은 거 아니고요. 그냥 입다 보니까 네. 성화가 제가 먼저 입었는데 여상이 아니 따라 아니 입었어요. 아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먼저 입었어요. 아니 제가 그런 먼저 거 아니야. 입었어요. 아 그런 거 아니야. 오늘 멤버들의 짐 싸는 모습을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다들 스케줄로 인해서 피곤도 할 텐데 되게 지금 미국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열심히 싸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에이틴이 당분간 못 볼 생각하니까 좀 슬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찍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아 알겠어요. 괜찮게 봐봐요. 본인 봐봐요. 괜찮게 나올 거예요? 아 뭐야? 벌써. 뭐야? 잠깐만 돌려주세요. 나도 얼굴이 너무 괜찮겠지?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의 침실입니다. 네. 내일 가거든요. 그래서 팩하고 있어요. 내일이면은 저희 미국 가잖아요.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는데 진짜 빨리 가고 싶어요. 무대에서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서 이제 에이틴이 팬분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짜 멋지게 돌아올 수 있도록 더 연습하고 열심히 해서 오겠습니다. 지금 멤버들 전부 지금 옷 싸고 있거든요. 뭐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미국 갔을 때 많이 들고 가는 게 도움이 그렇게 크게 되진 않더라고요. 진짜 짐만 되는 것 같아요. 옷을 많이 들고 가면은. 그래가지고 생각하고 옷을 써야 됩니다. 미국 간다. 지금 저와 홍중이 형이 짐을 싸는 동안 산이는 자작겜. 너는 짐 안 싸, 산아? 귀찮아. 지금 빨리 싸야 돼. 우리 곧 출국이야. 안녕. 근데 둘이 같은 방이지? 응. 안녕. 반가워. 형 뭐예요?
제 친구예요. 아 친구요? 저희 방에 오늘 이제 세 명에서 자거든요 저희. 네. 네. 제 짐 근데 윤호 씨 벌써 많이 쌌네요 윤호는. 조심해 조심해. Be careful. 네 지금 짐을 싸는 동안 집이 좀 많이 더러워졌어요. 맞아요. 원래 더러웠어요. 제 방이 너무 더러워서 네. 윤호 오늘 바로 왔어요. 짐을 펼칠 공간이 없어요 제 방에. 제가 그 옷을 싸기 전에 일단 필수로 먼저 정리한 것들이 있어요. 어 뭔가요? 그것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우선 첫 번째 제 귀걸이들입니다. 홍준이 형은 목걸이보단 귀걸이를 선호하시는 편이시죠? 네, 저희 목걸이를 하긴 하는데 네. 안무 연습할 때는 목걸이를 잘 안 차서 네 그렇고 여기 안경. 아 선글라스가 아닌 안경. 약간 와. 선글라스 같은 안경이죠. 자, 선글라스 효과도 있나요? 네, 약간 눈이 빨개지는 효과만 있어요. 맞아요. 첫 번째. 오. 이건 미국 연습에 살짝 등장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번에 썼던 네, 것 같은데. 네, 아니 두 번째 제가 자주 쓰는 안경 작업할 때도 자주 쓰는 안경 세 번째 이건 저희 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안경 아 안경만 몇 개를 챙겨 가시는 거예요? 아니 뭐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패션이시다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 여기 궁금하시죠? 여기 뭐 들어있는지 얘가 제가 새로 키우고 있는 리폼 가방이거든요 고무줄 고무줄 아 리폼할 때 꼭 필요하나요 고무줄? 필요하죠 어. 이게 고무줄이 유용해요 아 윤호 씨, 네, 그거 챙겼어요 호구한테 지방이. 아, 아 그거 이따가 소개해드릴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제가 네. 소개할 거예요. 아 이거 이제 페인트입니다. 제 색칠하는 거. 오. 그리고 요게 붓이랑 뭐 펜 같은 거 막 있고요. 네. 근데 이번에 가서 혹시나 좀 시간이 있으면 네. 리폼을 할 수 있는 걸 조금씩 하려고요. 그러면은 혹시 제 것도 리폼 가능한가요? 아 맞아요, 되죠, 되죠. 아 맞아요, 윤호 신발 해줘야 되는데. 아니면은 바지 같은 거 제가 해줄 수 있어요. 오 바지 같은 것도 아, 예. 괜찮아요. 바지 같은 거 제가 찍고 날고 뭐 다 할 수 있거든요. 어. 혹시 산 씨, 혹시 할 거 없으면 저랑 성준이 같이 찍어줄 수 있나요? 실도 아니 같이 다 아니면은 걷다 올려놓을래요? 알았어요, 아, 같이 찍어줄게요. 이게... 윤호 입장. 네. 아 날밥이 준 데서 찍어주고 아, 있는 거임. 아 뭐예요? 그리고 이건 네일인가요? 뭐지 저 반짝반짝거리는? 네, 이거는 제가 가서 이제 색칠할 네일들. 이 폴리시드맨 캠페인에 같이 할 네일들이에요. 어, 저도 함께 해도 되나요? 어? 제가 가서 브이앱 때 브이앱 때 한번 직접 하죠? 아 알겠습니다. 괜찮죠? 괜찮은데 브이앱 때 그러면 홍준이 형이 발라주는 네, 네. 그런 라이브를 네 좋아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것도 소개해 주세요. 저는 뭔가 이번 투어를 가면서 네. 저번에 미국에 갔을 때 그런 추억들을 조금 되새기는 식으로 그때 챙겼던 오, 옷, 네, 옷들을 많이 가져갈 거예요. 네, 그리고 아 이거 챙겨가는 거예요? 네, 아 그냥 저의 부적 느낌으로 그때 아, 추억을 되새겨 보려고 가져갑니다. 이게 네. 누구 지팡이였죠? 예, 볼드모트 아. 지팡인데. 좋아요. 그리고 저는 뭔가 같이 쓸 수 있는 생필품들을 많이 챙겼어요. 어, 진짜요? 화장솜이라든지. 나도 화장솜 챙겼어. 나 챙겼는데. 제가 많이 챙겼어요. 오, 제가 이래서 좀 알뜰살뜰한 친구랑 방을 같이 써야 돼요. 제가 이렇게 잡동사니만 챙기고 실속 있는 걸 못 챙기거든요. 인정. 클렌징폼, 면봉, 오~ 향수 뭐 많이 챙겼어. 뭐 진짜 알뜰하게 챙겼다. 진짜 잘 챙겼다. 그러게. 이거 놀랐어. 이 옷도 의미가 Movement! 아~ Welcome to LA! Movement Lifestyle! 우 좋아요. 가져갔던 옷이나 이런 것들을 이번에 연습복으로 조금 많이 챙겨가야 했어요. 좋아요. 이게 미국에 있는 저희가 갔던 댄스 스튜디오 중에 네. 하나 네. 좋은 게 생각났다 밀레니엄? 아니야 아 진짜 대박이다 잘 챙겼다 오 나 윤호 덕분에 내가 챙길 게 반은 주는 거 같아 오 찾았어요? 찾았다 나도 있는데 나도 챙겨가야겠네 작년의 추억 와 이게 무브먼트 회원 카드거든요 와 대박 저, 윤호정 예. 와 대박 이거를 추억이야. 이제 지갑에 챙겨갈 생각입니다. 이번에 코스 중에 그게 있대요, 산 씨. LA 저희 작년에 갔던데 를 다시 가보는 오, 형이 제일 가보고 싶은 데는 어디예요? 나는 그 나 프롬 뮤비에서 찍었던 그 라라랜드 다리 그 라라 나 그 이거 그 도로 위에서 이거 했던 어, 어. 이거 내가 빨간색 어, 크롬 와이스 찍고 이렇게 아~ 이게 했던데 그 너에게만 해줄 수 있어 이런 말들은 한마디도 나 거기 가보고 싶어 그 라라랜드에 나왔던 데 있잖아요 네. 그 우리 추억이 있는데 아그 거기가 그 되게 예뻤는데 그 거기 궁전 같은 느낌 났었는데 그, 그, 오,
아 그 있잖아 있잖아 천문대 그리피스 천문대 천문대 맞아 그리피스 어 똑똑해 똑똑해 어 보여줘 좋다 그리피스 천문대 가보고 싶어 또 저기지 않을까 봐 대박이다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봐 아 저도 들어가 보고 싶어 그 올라가는 길이 진짜 아 예쁘더라고 그 LA 전경이 정말 예쁘지 진짜 예쁘지 그리고 저도 넌 어디가 저희는 그 아마 샐러드 먹었던 아 브런치, 브런치 카페. 카페 브런치 카페 네. 거기도 제, 괜찮았죠 거기 제가 거기서 제가 이거 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이옷 입고 있었어요 아, 그때 제가, 어 보여주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제가 막 표현할 때 하나 둘 셋 아 그다음 성화 형 둘 다 따라해주면 안 돼요 아, 둘 다 성화 형 하나 둘 셋 아, 추억이다. 와, 그럼 빨리 가고 싶다. 둘이 네. 콤비 이름은 제가 정해도 돼요. 아 그래, 네. 우리 방 이름 정하자. 아 좋습니다. 이윤호 호잖아요. 네. 그다음 홍중이잖아요. 그럼 호홍 어때요? 호홍. 죄송해요. 호홍 나쁘지 않은데. 호홍 콤비. 어흥? 아, 좋은데? 어흥? 좋아요. 사실 이렇게 방을 쓰게 될 줄 몰랐는데. 나도 이렇게 둘 좋아하고 생각을 했어. 뒤에 자주 하죠 저희.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저희 막 라디언도 좀 잘 하고. 아 생각보다 두 분 잘 어울리세요 지금 저희 생각보다 잘 맞아요 함께한 시간 아 회사의 첫 번째 두 번째 드럼 멤버 아닌가요? 맞아요 저희 3년 같이 했어요 저희 진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케미스트리가 있어요 맞아요 저희 이따가 또 출국해야 되니까 저희 얼른 하루빨리 짐을 싸도록 하겠습니다 산씨도 빨리 짐 싸세요 알았어요 호홍스 아 하나 둘 셋 다 호홍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호홍 Hi guys. 저는 짐 싸기 귀찮아서 그냥 누워 있어요. 짐 싸기 너무 귀찮아. 사실 막 많이 챙길 게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만 챙기고 나머지 것들은 내일 아침에 생각나면 싸려고요. 산이의 생얼이란. 그 이맘때쯤 막 비행기에서 막 제가 막 지금은 몇 시간 비행 중 막 이런 거 찍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실합니까 여러분 벌써 그 아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You know? Yeah? What are you doing now? 옷을 챙기고 있어 아 really? Yeah. Hungry? Nope. Oh my god I'm a chicken. A chicken. Oh my god. Oh my god. Already chicken. Five four. Yes. 안 되겠어요, 여러분. 전 좀 더 자야겠어요. 빨리 무대하고 싶다. 무대하면서 또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려야죠, 그죠? 아이고 뭐야. 초콜릿 먹다 헐쳤나 보네. 여러분 진짜 큰일 났어요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어요 갔다 올게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야지 방에 누워있다가 너무 심심해서 거실로 나왔어요 에이티님 뭐해요? 보고 싶어요 뭐해요? 난 또 멤버들 한번 확인해 보러 가야겠구만 우리 멤버들 뭐 하고 있는지 가봅시다 너와 나 같은 배를 타고 너와 나 다른 곳을 봐도 들려주네 오 Tell me where you like to go All I want is you 부족했어. 뭐야? 지금 굉장히 수상한 친구를 봤어요. 뭐예요? 네? 뭐예요? 아 그냥. Exercise? 네, 짐 다 싸가지고. 와, 이거 되게 무거운 걸 나왔는데 이거 한 8kg, 9kg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홍준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냥. 홍준아. 왔다 갔다요? 네, 왔다 갔다. 신발 넣었어?
다음은 이 친구 뭐죠? 이 친구 뭐죠? 자, 머리색 봐. 누군지 머리 쓸어 넘기는 거 누군지만 봐도 아시겠죠? 네, 사진 찍고 있어요. 네. 네, 머리를 사진 찍고 있다고 했네. 오! 오히려 우영이 친구들을 가만히 있어요. 우영이 가만히 있어요. 네. 사진을 찍고 있는 우영이었습니다. 자, 우영이도 빠이 해주세요. 손 위로. 우영씨? 응? 에이틴이한테 이렇게 손 이렇게 있네. 바이바이. 뿅. 이상. 산산. 짠. 네, 산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 먹으러 간다 했는데, 아, 아이스크림. 전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게요. 하나, 둘, 셋. 앙! 다시. 하나, 둘, 셋. 앙! 뿅! Good night.